기존의 잠수사에 의한 선체 청소 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선박의 운항 효율 개선은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해운 산업 발전의 여러 저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선박의 연료 소모를 증가시키는 생물 오선에 의해 매년 10에서 30%가량의 불필요한 유류비가 낭비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잠수사의 고품질 선박 청소는 긴 작업 시간과 도막 손상, 사고의 위험 등 선박의 운항 현실과 괴리가 높습니다. 또한 선박 청소 시 따개비 및 무생물을 바다에 그대로 버리게 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킵니다. 타스글로벌은 선체 청소 로봇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인 수중 선박 표면 미끄럼 방지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수중 선박 청소를 위한 전반적인 로봇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로봇은 선체에 부착되어 미끄러지지 않고 이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선체를 소재함과 동시에 도막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물때부터 심각한 오손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오손 정도에 따라 최적의 브러쉬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선박 표면 코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를 선정합니다. 이후 브러쉬의 회전수, 선박 표면 압력을 입력하고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청소 상태와 오손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압력과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또한 청소 시 따개비와 무생물을 바다에 잔류하지 않고 로봇의 본체와 호스로 연결된 정제 시스템으로 3단계에 걸쳐 미생물 및 마이크로 입자까지 정제합니다. 최대 4대의 로봇이 투입되며 선적, 하역 또는 벙커링 중인 선박을 크기에 관계없이 12시간 이내에 청소를 완료하여 선박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품질, 도막 보호, 친환경적 선박 청소를 통해 기존에 낭비되던 유류비를 연 10에서 30%가량 절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선박 청소 시 오토매틱 트래킹 시스템 및 전방위에 부착된 8개의 카메라로 선박의 전체 청소 구역을 한눈에 검수할 수 있습니다. 타스 글로벌은 해양 로보틱스 전문 업체로서 계속해서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